주황산. 주황산은 보는 이를 한눈에 사로잡는 암봉과 깊고 수려한 계곡이 빚어내는 절경을 간직한 영남 제1의 명산으로 우리나라의 3대 암산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기암괴석 사이로 용추폭포, 용연폭포, 절구폭포가 이어지는 다양한 볼거리와 한 폭의 수채화 같은 주산지, 원시 그대로의 풍경인 절골계곡까지 다양한 볼거리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는 절경 중의 절경입니다. 지질학적 가치를 인정받아 2017년 청송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되었습니다. 주황산 폭포 탐방로. 용추폭포를 시작으로 하는 주황산 계곡 최고의 절경인 용추폭포 탐방로는 용추폭포와 이단폭포인 절구폭포, 거대한 물줄기의 용연폭포까지 최고의 비경을 자랑하며 이 탐방로는 트레킹 코스로 걷기 좋기 때문에 누구나 갈 수 있는 탐방로입니다. 특히나 주황산에서 가장 많은 탐방객이 몰리는 최고의 탐방로 중 하나입니다. 용추폭포. 용추폭포는 폭포가 떨어지는 바로 밑에 생긴 웅덩이가 용소 또는 용추라고 해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일폭포 아래에는 각각 선녀탕, 구룡소라고 불리는 돌개구멍이 있고 3단폭포 아래에는 폭호가 있습니다. 특히 예로부터 청학동이라 불리며 선비들이 자연을 벗삼아 풍류를 즐기던 곳으로 협곡 입구에 들어서면 마치 신선세계에 발을 딛는 듯한 착각마저 들게 합니다. 절구폭포. 절구폭포는 2단폭포로 그 모습이 절구 모양과 비슷하다고 하여 절구폭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절구폭포는 용추폭포보다는 폭은 넓으나 낙차가 작은 형태의 폭포입니다. 주변은 계곡의 폭이 좁아 비교적 습도가 높은 관계로 이끼류들이 덮고 있는 특이한 경관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늘과 시원한 물에 발을 담글 수 있는 곳으로 탐방객분들이 많이 쉬어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용연폭포. 용연폭포는 절구폭포에서 1km 정도 떨어진 주방계곡의 상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용이 살았다는 전설이 있어 용연폭포로 불리웁니다. 또한 두 줄기의 낙수 현상으로 쌍용추폭포 혹은 내용추폭포라고도 하며 폭과 길이가 10m 정도에 이르는 포트홀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황산에서 폭포의 시원한 물줄기로 마음을 씻어보세요. 병풍처럼 늘어선 기암절경, 주황산 국립공원.